좋아요, 구독! 안녕, TV유치원의 진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던던산삼 놀이를 해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입 속에는 TV유치원 친구들, 오늘 입으로 무슨 소리 냈어요? 오, 울고 떼쓰고 소리 지른 친구 손. 오, TV유치원 친구들은 아무도 없네요. 내 작은 입 속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살아요. 큰 소리, 미운 소리, 예쁜 소리. 소리들은 졸라대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잠깐! 소리를 내보낼 때는 씩씩하고 예쁜 소리만 내보내세요. 우는 소리는 안 돼요. 안녕, TV유치원의 진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던던산삼 놀이를 해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막대 하나. 삐아야, 너 여기서 왜 울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 혼났어. 뭐? 울지 마, 괜찮아. 진이가 재미있는 손놀이 해줄게. 오? 손놀이 뭔데? 오늘의 손놀이는 막대 하나. 오? 막대 하나? 막대 하나가 어디 있는데? 짠! 여기지롱! 막대 하나, 막대 하나, 산이 되고요. 산, 산, 산! 막대 둘, 막대 둘, 꽃게가 되고요. 꽃게, 꽃게, 꽃게! 막대 셋, 막대 셋, 참새가 되고요. 찍, 찍, 찍! 막대 넷, 막대 넷. 슬롱, 슬롱. 문어가 되고요. 막대 다섯, 막대 다섯. 반짝반짝 예쁜 내 얼굴. 짠! 안녕, TV유치원의 진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쏜쏜쏜쏜 놀이를 해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삐아빵야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삐아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오, 잘 모르겠다고요? 괜찮아요, 진이가 알려줄게요. 엄마 닭이 배가 아파서 알을 낳았어요. 눈도 없다, 이상하다. 코도 없다, 이상하다. 입도 없네, 아이 속상해. 아빠 닭이 괜찮아, 괜찮아. 스무 하루가 지났어요. 눈도 있네, 삐약삐약. 코도 있네, 삐약삐약. 입도 있네, 아이 좋아. 아빠 닭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이 꽝 치나, 업어지고 안아주고 꼭 지켜주었답니다. 안녕, TV유치원의 진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쏜쏜쏜쏜 놀이를 해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원숭이 한 마리. 친구들, 원숭이가 나무에서 놀다가 뚝! 하고 떨어졌대요. 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병원에 가야 하지요. 원숭이 한 마리 책상 위에서 폴짝폴짝 뛰다가 뚝 떨어졌어요. 머리가 다쳐서 엉엉 울다가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병원에 갔더니 책상 위에서 폴짝폴짝 뛰니까 머리가 다치지요. 원숭이 한 마리 소파 위에서 폴짝폴짝 뛰다가 떨어졌어요. 머리가 다쳐서 엉엉 울다가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병원에 갔더니 아, 소파 위에서 불짝불짝 뛰니까 머리가 다치지요. 안녕, TV 유치원의 진희예요. 친구들과 함께 썬썬썬썬 놀이를 해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톡! 화장지! 어, 콧물이 나네? 어? 김치 국물이 묻었잖아! 옷이 많이 더럽다. 어떡하지? 땀도 나네? 아, 화장지를 사용해야지! 나는 네모난 화장지예요. 내가 필요하시면 톡! 톡! 뽑아서 나를 닦아주세요. 나는 두루마리 휴지예요. 내가 필요하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자르고 코를 휙 풀어주세요. 나는 두루마리 휴지예요. 내가 필요하시다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열 칸 자르고 접어서 엉덩이를 닦아